SNS 속 여성들이 따라하고 싶은 메이크업 대표 워너비 스타 고준희. 사실 세상 쉬운 게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귀가 시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펄감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이런 브라운빛이 도는 컬러를 하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라데이션이 가장 메이크업에서 포인트인데요. 그라데이션을 저는 그냥 손으로 가볍게 바르고 브러쉬로 펴서 그라데이션 할게요. 한번 반쪽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손이 피부하고 같은 질감의 소재이기 때문에 일반 브러쉬보다는 굉장히 매끄럽게 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동자 중앙에서 뒤로 그리고 앞으로 가볍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에 굉장히 언더 메이크업. 언더 메이크업도 그냥 바른 김에 내 뒤에서 눈동자의 중앙 정도까지만. 우리가 왜 얼굴이 작아 보이냐면요, 시선을 눈 밑에서 한 번 더 가져가기 때문에 얼굴이 약 1mm 이상 작아 보인다고. 진짜?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이 베이스 컬러를 가볍게 묻혀서 눈썹의 앞머리도 가볍게 쓸어주는 거예요. 아이브로우까지 진짜 딱. 네. 컬러 있으면은 진짜 요긴 하게 써요, 그쵸? 정말 좋죠. 최근에 비긴 어게인의 키라 나이트인데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 메이크업이 이런 스타일의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맞죠, 맞죠. 무슨 막 화려하게 했으면 분위기 없잖아. 분위기 없잖아. 맞아요. 아, 영화 재밌게 보셨나 봐. 자, 이제 두 번째 컬러인데요. 조금만 더 딥한 컬러를 선택해서 눈동자에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살짝 발라주시고 앞으로 펴주시고 위에 보시고요. 눈 밑에도 가볍게 쓸어주세요. 이 정도만 쓸어주시는 거고, 깨끗한 브러쉬 하나는 경계 없애는 정도의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만 하시면 깊이감이 있는 눈매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오, 벌써 다르다. 왼쪽 오른쪽. 왜냐면 컬러감이 동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아이섀도우 컬러가 눈 위로 올라가니까 깊은 느낌은 컬러가 많아지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다크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 좀 미세한 부위를 하기 위해서는 좀 브러쉬가 필요하겠죠? 미세하다고 하기엔 브러쉬 너무 크지 않아요? 저한테 미세한 브러쉬는 이 정도입니다. 저희 아티스트의 형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는 너무 작은 걸로 여러 번 가면 그 결이 안 좋아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근데 왜 라인을 섀도우로 그리죠?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 하면 나중에 수정할 때가 일단 편하고요. 번지진 않아요, 잘? 파우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아이라인보다 번질 확률은 훨씬 더 적어요. 사실 아이 메이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뒷부분이기 때문에 눈의 방향을 따라서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의 눈의 형태에 감이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했던 컬러를 그대로 언더의 밑에 해주시는데요. 언더는 진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이라인이 들어갈 건데 그 아이라인에 블랙으로 점막에는 조금 채워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여성분들이 눈이 커지는 것 자체가 위로 커지는 것보다 옆으로 넓어지는 게 훨씬 매력적이라는 걸 꼭 좀. 그리고 티가 덜 나. 맞아요, 훨씬. 자연스러워.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라인을 했던 그 아이섀도우 남은 걸로 그냥 그대로 아이브로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처럼. 마지막 팁 하나는 가볍게 물을 묻혀서요. 마지막 아이섀도우 했던 그 컬러를 살짝 써주시면 진하기가 더 진해져요. 그러니까 눈꼬리는 살짝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너의 눈꼬리 무슨 노래예요? 뭐예요? 뭐 하신 거죠? 눈꼬리! 길게 빼달라고. 여긴 항상 분위기가 이런 거 봐요. 네. 눈의 앞머리도 가볍게 라인을 살짝만 넣겠습니다. 섀도우에다가 물을 좀. 네. 지금 딱 세 가지 컬러로 이 메이크업이 다 된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 오. 옆으로도 더 커졌다. 네. 다음으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언더가 만나게 할지 말지도 결정하셔야 돼요. 언더의 라인하고 위의 라인이 만나면 좀 더 선명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눈이 더 넓어 보이고 싶으시면 안 만나는 게 예뻐요. 지금 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은 가볍게 살짝은 연결해서 만나기는 할 거예요. 이렇게만. 그러면 눈꼬리는 이런 느낌이 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라인인데요. 점막에 사용하는 건 펜슬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점막에는 아무리 물을 타도 가루가 눈 안에 들어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시겠지만 눈동자 밑은 아이라인을 비워둬요. 세미 스모키의 매력은 눈동자가 좀 더 확장돼 보이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검정 눈동자 밑에는 아이라인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고준희 씨의 메이크업입니다. 뭔가 복잡하진 않네요. 그럼요. 저희가 복잡하면 제가 여기 나오는 의미가 없죠. 선생님,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노력 좀 했어요. 우리. 네. 오, 진짜 빠르고 진짜 쉽다. 자, 다음으로 고준희 씨의 메이크업의 활용 정점은 헤어 컬러와 비슷한. 가끔은 너무 갈색인데 싶을 정도의. 어. 네, 맞아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눈이 더 커 보이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조 속눈썹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붙었죠? 저는 안 붙였어. 붙였어요. 뭘 모르네? 붙었죠? 안 붙었어요. 붙였어. 저도 붙였는데 붙었죠. 끝에만 살짝. 인조 속눈썹이 너무 요즘에 너무 잘 나와. 그래서 쓸 수 많아요? 네. 제일 무서울 때는요, 반틈 정도 떨어져서 달랑거릴 때 남자분들은 기암하죠. 속눈썹을 붙이는 방법만큼은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속눈썹을 손으로 비벼줍니다.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비벼주신대요. 그냥 비벼주시면 자기들끼리 엉키면서 결이 부드러워져요. 훨씬 더 덩어리감이 생기면서 좀 더 자연스러워지죠. 다음으로 이제 자르기예요. 보통은 6조각에서 7조각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속눈썹 사이사이에 잘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역시 간단하면서도 큰 변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눈썹 붙였어. 하고 알아보는 눈썹이 일단 실패한 거예요. 했는데 몰라보는 거. 이런 속눈썹이 제일 잘 붙인 속눈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라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앞에서부터 붙이는 분이 있고 중앙에서부터 붙이는 분이 있는데 고준희 메이크업에는 뒤로 가면서 길어지는 속눈썹이 가장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눈꼬리부터 붙입니다. 눈꼬리에서 눈의 앞머리로 가는 방식이고요. 붙이는 위치는 아이라인의 약간 윗선의 라인을 맞추시면 돼요. 왜냐면 윗선에 붙이셔야지 눈이 더 커 보일 수 있거든요. 살짝 위에 붙여야 되는구나. 네, 살짝 위에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거만큼도 아니, 수전증 있는 사람들은 힘들 것 같아. 수전증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눈썹이 살짝만 들어가도 깊어 보이는 눈매가 나와요. 풍성하다. 네, 깊어 보이면서 눈이 커 보여요. 아니 원래 근데 고준희 씨를 닮은 분이셨나? 처음에 좀 못 느꼈었는데 점점 뭔가 고준희 씨 느낌이 맞아. 나고 있어요. 그것도 왼쪽만. 맞아요. 자, 다음으로 뷰러를 지금 이용해서 찝어줄 건데요.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네, 하나가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포인트라고 적어놔줘. 인조인간 김정민 적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이쁘긴 하지. 이제 마스카라는 속눈썹으로 하나가 되게 만든 걸 붙여주는 본드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인조 속눈썹을 했을 때는 마스카라를 가볍게 해주시는데 너무 우리가 사실 제일 보기 안 좋은 메이크업 중에 하나가 인조 속눈썹에 마스카라 뭉친 거예요. 그리고 속눈썹을 저는 맨 앞까지는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머리는 꼭 마스카라를 해주셔야지 갑자기 생기는 볼륨감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결. 네, 역시요. 쉬워 보인다. 세상 쉬운 메이크업입니다. 세상 쉬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곱디 곱네요. 그 다음에 이제 립 메이크업인데요. 사실 고준희 씨 메이크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코랄빛이 감도는 입술입니다. 또 고준희 씨 메이크업은 오렌지색이 한 방울 탁 해서 퍼지는 느낌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탁 떨어지는 코랄이 아니라 정말 퍼지는 듯한 오렌지로 이 정도 코랄 톤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죠? 네, 예뻐요. 제가 먼저 하는 방법은요. 약간 딥한 컬러의 레드를 입술에 살짝 안쪽에 바릅니다. 레드요? 네. 와, 하나만 바른 건 아니었다고. 이거 해볼게. 그렇죠. 자, 이렇게 입술에 안쪽에 깊이감 있는 레드를 톡톡 찍으면서 발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입술에서 이제 퍼져나간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으로 쉬머한 질감의 립스틱을 이용해서 입술에 바깥에 펴만 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촌스럽지 않게 절대 입술에 꼼꼼하게 너무 채우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처음에 이 분이었어요. 남자들이 민낯 좋아한다는 거, 너는 민낯이 제일 예뻐.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그 제대로 된 민낯을 못 그냥 예쁜 게 좋은 거예요. 예쁜 게. 이거는 이거 고준이잖아. 영화 개봉 때문에 아주 바쁜데 오늘 여기 왜 나와 있어? 준이야. 네. 엄청 매력적이게 뭔가 매력 있어. 아니 고준이 씨의 메이크업이 이렇게 간단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우리 역시
황. 이야, 역시 대단합니다. 중간톤 베이스 섀도를 눈두덩과 언더에 손으로 문질러준 뒤 짙은 브라운 섀도를 쌍꺼풀 안쪽에 바르고 브러쉬에 물을 묻혀 아이라인을 그려줘. 아이브로우는 헤어 컬러에 맞추고 인조 속눈썹을 눈꼬리부터 붙인 뒤 마스카라를 발라주면 접착 효과가 있지. 여기에 레드 립글로스를 안쪽에 바르고 코랄을 바깥에 발라 그라데이션 해주면 브라운톤 스모키의 그윽한 속눈썹, 특유의 화사한 코랄 립까지. 상큼하고도 고혹적인 고준이 메이크업이 완성됐어.